왜냐면 예, 좀 진지한 프로고. 저렇게 네. 장난을 치고 싶어도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난. 입사하기부터 예능 버라이어티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 아니 그래. 제가 생생정보통을 봤는데 거기서 방청객분들이랑 싸우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생방송인데. 그리고 네. 저도 생생정보통 잘 보는데 방청객하고 싸우면 안 되죠. 방청객분들이 좀 약간 이제 동원 방청객분들이다 보니까. 매일 앞줄에 세 번째 앉아 계신 아주머니인데 네. 오! 하는데 문자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 아!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여기 갔어. 아예 앞에 신경도 안 쓰고. 아니, 글씨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아줌마랑 싸웠죠. 아니, 제발 글씨야. 생방송 중에! 예. 네. 그 아줌마. 두 분이 어디 사시는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서? 그 합정동 사는 아줌마. 글씨야 끝나면 웃읍시다. 아, 이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PD들이 좀 당황했어요. 아이고, 그러시면 왜 방청객 싸우냐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프로그램들이 VCR하고 스튜디오 넘으면 이제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어, 네네. 근데 시청률이 안 떨어지고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멘트를 자꾸 하니까. 고재미에. 네, 고재미에. 보도국에 이렇게 뭐 아나운서 연결할 때도 조금 이제 좀. 보도국 연결은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건 정식 깔끔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이민호 아나운서. 그러면 이제 이민호 네. 씨가 이제 맞죠? 뉴스를 진행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민호 아나운서. 이민호 아나운서. 아나운서가 뉴스 세 개 다 틀렸어. 그때가 벨라 판타지가 유행할 벨라 판타지가 지금 소녀시대 다 울고 있어요, 지금. 어, 수영이 울다. 다 터져가지고. 지금 태현이 형, 티파니 형. 수영이 눈물 흘렸고요. 수영이 죽어요. 티파니 지금. 아, 왜냐면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제 뉴스도. 좀 늦게 가서 전화 한번 보고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네. 산적인데 산적. 산적 뉴스 진행하는데 산적인 줄 알았어요. 지방 아나운서 때죠? 지방에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쌩얼로 7시 반에 뉴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7시 19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저는 이제 이게 자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네. 전화가 오면 이게 알람인지 아닌지 잠결에도 알아요. 아니죠. 때를 하면 일단 느낌이 이상해. 쎄해요. 느낌이 딱 자는데. 그렇죠. 진짜 이거 못 받겠더라고. 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늦은 내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느낌이 이상할 때 있거든요. 그냥 딱 알죠, 바로. 받자마자 여기 나 어디야? 이렇게 딱 끊어버렸어요.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태인데 딱 그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7시 19분입니다. 그러니까 11분 뒤에 뉴스가 시작했어요. 아, 말도 안 돼. 생각나서. 아, 짜증나. 막 런닝 이런 거 입고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진짜 막 어, 얼마나 떨려요, 진짜.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막 런닝 뭐 셔츠 입고 막 달려왔어요. 이거 막 하고 갔는데 7시 30분 뉴스인데 7시 3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차를. 아, 늦었네요. 아, 늦었네요. 3분 동안 뉴스 타이틀 돌리고 있었는데 지구가 세 바퀴 돌고 있었는데 네. 아, 지금 현재 장마전선이 남하하고 있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불모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입니다. 김가림 기자. 그래서 이제 그게 대구 괴물 뉴스라고. 대구 괴물 뉴스. 아니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다 말았는데 소녀시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아, 소녀시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요? 아, 그 사랑한다고요? 네. 뭐 저기 우리 저 효연양 스타골든벨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예능 프로를 맡고 굉장히 업됐었어요. 되게 진짜. 되게 유명해지고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까불 때 효연양이 저를 딱 잡아줬어요. 방송이 됐는데 그게 효연양 저 아나운서 알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 당연히 알죠. 아주 해맑게. 네. 임채무 아나운서. 임채무 아나운서. 방송이 됐어. 방송이 됐어요. 아 무서우시네요. 임채무 아나운서라고 그랬어. 임채무 아나운서라니.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아직은 잘난 게 아니구나. 임채무 씨랑 헷갈릴 정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현이 형 평소에도 그런 말실수 많이 해요? 제가 음악을 이렇게 켜놨어요.